할 때는 카메라를 팝업으로 꺼내주고요.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HP의 2세대 올인원 PC인 HP 엘리트 1 1000 모델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영상회의에 최적화된 기업용 커브도 올인원 PC인데요. 어떤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34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21:9 울트라 와이드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처럼 화면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고요. 위에서 보면은 공면이 부드럽게 들어간 그런 커브드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베젤 두께가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꽉 찬 그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디자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HP를 상징하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는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슬림한 디자인의 본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보면은 뒤쪽으로 살짝 높아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앞에는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이 전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차별화된 특징인 그런 전화 시스템과 화상회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축 버튼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음성어 영상 안 나오게 하는 그리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버튼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볼륨 조절도 터치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카메라가 아주 또 재미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팝업 스타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누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카메라는 전면, 후면 이렇게 양면으로 풀 HD 해상도의 그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HP 엘리트 1 이 올인원 PC를 같이 다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고품질의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옆면을 보면은 USB 단자가 보이고요. 썬더볼트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반대쪽 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팝업 카메라 넣어두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뒷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커브드의 느낌이 더 돋보이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아래쪽 본체 부분을 보면은 USB 단자가 4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는 HDMI 단자가 있고 그리고 DP 단자가 2개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들어가는 선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더넷 단자가 있고 그리고 캔시터 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 송풍구가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위쪽에 보면은 버튼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케이스를 열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쪽에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은 이 뒤에 커버가 열리게 돼요. 그럼 안쪽에 이렇게 팬이, 듀얼 팬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왜 열었냐? 이 제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를 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도구 없이도 이 안에 보면은 이걸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를 돌려가지고 이걸 푼 다음에 이 부분을 빼면요. 이게 34인치 모니터지만 27인치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23.8인치 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편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바꿀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도 HP 엘리트 1 첫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틸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니터 각도를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면은 정면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뒤쪽에 보면은 이게 쑥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런 눕혀지는 각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의 책상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봐도 깔끔한 매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초슬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에는 다양한 단축키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게 바닥에 스탠드가 있어서요. 보시면은 키보드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립감이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제품의 하드웨어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8세대 CPU i5 8600T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8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 인텔 UHD 그래픽 630이 들어가 있고요. 외장 그래픽 라데온 RS56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프로가 들어가 있고요. 저장공간 256기가 SS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적으로는 꽤 무난한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P 엘리트 1 첫 모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화상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카메라를 팝업으로 꺼내주고요. 이 제품은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스카이프가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화상회의 서비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상통화도 이걸로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중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등록해 놓으면은 편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영상통화 비디오콜을 선택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화벨이 가게 됩니다. 제 화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상대가 나오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임의대로 지금 다른 노트북에서 제가 화상회의로 연결한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상대방 화면이 이렇게 대화면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제 모습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전화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더욱더 의사표현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상회의를 한다는 건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꽉 찬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전화를 끊을 때든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카메라 그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카메라를 실행하면은 상대방을 보는 느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통화였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작게 나왔지만 카메라를 실행하면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고요. 카메라 체인지하면 후면 카메라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상통화도 지원하지만 기본적인 전화 기능도 지원을 해요. 폰와이즈라는 자체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전화 키패드가 나와 있죠. 여기서 전화를 걸고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연락처들을 다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선택을 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제가 임의대로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KT에서 고객님의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을 들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이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에 HP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통화할 때 상대방에서 깨끗한 음질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HP 오디오 부스트 탑재되어서 앰프보다 더 깊은 소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HP는 이 HP 폰와이즈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이 PC와 스마트폰의 그런 보안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킵 언락, 킵 언락 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아무래도 이 PC에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안성을 강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HP는 여러 가지 또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PC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HP Sure Start Gen 4를 통해 시스템 관리 상태 실시간 침입 단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이 PC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HP 서포트드 어시던트를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9 대화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21대 9 동영상을 재생하는 거고요.
전체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 레터박스 없이 꽉 찬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볼 때 정말 좋아요. 물론 일할 때 영화 보면 안 되겠지만 잠시나마 그 여유를 가지는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를 볼 때도 이렇게 여유롭게 화면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자료를 참고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고 또 자료 같은 거 확인하면서 그래서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정말 최적화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엑셀 작업할 때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넘기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21대9 화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HP 커브드 올인원 PC NT1 첫 모델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꽤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컴퓨터니까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